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규합종서, 재민요술, 주식시위, 반찬등속 등 문헌에 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 19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비로소 술을 진화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일찍한 제 경들이 습한 곳에서 자니 약주를 내려주니 옳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서북면 도순문사 임정에게 약주를 마시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임정에게 일렀다. 경에 본래 병이 있는데 예방에서 지금 비록 술을 금하기는 하나 마땅히 약으로 마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법에 어그러지는 것을 짓을 살피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잣단 듯하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하천군이 와서 말하기를 병 때문에 약술을 마시는데 이웃에 사는 이승훈 김순명이 마침 왔으므로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회음이 아니니 공문화에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교합총서 빙호가기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엽살 2대에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솥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약주로 침약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이 술에 오가피 및 일체 약을 담그면 모두 유익하고 신기한 효과가 있다. 춘주를 담글 때 쓰는 누룩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은 내 가장자리 내 모서리 위아래 양면을 깎아 모두 3분의 1을 제거하고 구멍 속을 도려내 손질한다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 정도는 이술은 어느 계절에나 항상 만들 수 있다. 깎아낸 누룩도 누룩의 효과가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술에 오가피 및 일체 약을 담그면 모두 유익하고 신기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주식 시의 연안시 19세기 후반 약주 원문에는 별별 약주법이라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에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는 재항아리 집 용수가 필요합니다. 반찬 등속 미상이고 1913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약주는 찹쌀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로 술을 만든다. 2.
술이 고인 후에 또 술을 걸러 미스를 만든다. 3. 찹쌀을 시루에 찐 다음 누룩가루를 넣어 미술과 섞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가 필요합니다. 양고기 술 농정 회유 취한기 1830년경이고요. 양고기를 넣고 빚은 술 양고추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섬을 평소의 방법대로 물에 풀려 밥을 찐다. 2. 살찐 양고기 7근, 누룩 14냥, 삶아서 쓴맛을 제거한 살구시 1근을 모두를 양고기와 물을 많이 넣고 푹 누르게 삶는다. 3. 즙을 7근 남겨 앞에서 찐 밥과 함께 섞는다. 4. 목향 한 양을 넣고 함께 술을 빚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10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고 그 맛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고주,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양고주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양고기를 넣고 빚은 술 해서 양고기 술 또는 양고주라고도 하는데요. 문헌상에는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선화 화성전 진방에 이르기를 해서 이렇게 허리와 신장에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가 있고 1. 쌀 한 석을 보통 방법대로 물에 담근다. 1에 여리고 살찐 양고기 7근과 누룩 14냥, 살구시 1냥을 넣고 같이 물러지게 삶는다. 3. 국물 즉채로 같이 건더기를 버무린다. 4. 목향 1냥을 넣고 함께 술을 빚는다. 물기가 닿아서는 안 된다. 열이면 숙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2에는 양고기 5근을 물러지게 쪄서 술에 하룻밤 담근다. 2. 소리 7개를 넣고 같이 빻아 즙을 취한다. 3.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양과처주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쌀 한 섬은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짓는다. 2. 고두밥에 보리 누룩 부순 것 수북하게 두 말, 여국 부순 것 평평하게 재어 한 말을 넣고 골고루 섞어 담는다. 3. 누룩이 사과 미술이 다 되면 쌀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힌 다음 더 술하여 담는다. 4. 위 3의 1차 덧술 누룩이 삭으면 다시 쌀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짓고 차게 식혀서 2차 덧술하여 담아 삭힌다. 5. 위의 4의 2차 덧술이 익으면 쓴다. 그래서 술은 거르지 않는다. 6.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닦고 햇볕에 주글주글하게 말린다. 7. 술지개미에 소금을 넣고 섞어 위의 오의 오이를 넣어 3일 동안 둔다. 여국주 속에 넣어두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합 총서고요. 빙어가 이시 1815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청일옥에 이르기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일옥에 이르기를 배도가 용내 엉킨 것에다 작은 고기를 삭혀 더운 술에 하나씩 녹여 먹고 어아주라 했다 하고 다른 데도 어아주법이 많이 있으나 무언록에 이르기를 용내 일전을 뜨거운 술에 타 먹으면 철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 하였으니 어아주가 독약이니 두 마리 허실을 모르지만 섣불리 시험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어아주에 대한 기록이 교합총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일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 두 마를 씻어 아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잠깐 식힌다. 2. 뜨거운 물 한 덩이와 섞어 온돌에 두고 소모소로 싸맨다. 3일이 지나 꺼내보면 그 맛이 썩은 내가 나고 물맛도 시큼하다. 3. 채로 쌀죽을 걸러내 데운다. 4. 그 물을 다시 끓여 차게 식힌 다음 누룩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넣고 담근다. 삭으면 찌꺼기가 없어지고 저절로 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 소모시 필요합니다.
연령, 취, 보,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축지 보양지 소유구 19제기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준생 팔전에 이르기를 이술은 몸과 목숨을 연결해 생명을 자양시키는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매번 오시바를 공복에 우회주에 타서 마신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수, 생기황과 회화나무 열매, 씨, 건국화, 복령, 숙지, 연꽃술, 꽃나무 뿌리 맹문동, 시문을 제거한 천문동, 석장포, 호가피, 쌀뜨물에 하룻밤, 담근 창출, 꽃깃단 구기, 황정, 세신, 배출, 방풍, 뇌두를 모두 제거한 인삼, 심을 제거한 맹문동, 복과 가시를 제거한 창이자, 황주에 담근 껍질을 레이핀 이를 제거한 육종요, 복과 가시를 제거한 것 사안백진료, 구워서 껍질을 제거한 천마감초, 수염을 제거한 우슬, 생강즙에 하룻밤 담갔다가 복과 실을 제거한 두충을 각각 두냥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당기는 한 냥을 준비합니다. 1과 2의 각 약재 맛은 반드시 참 약재여야 합니다. 3. 각 약재를 절편하여 생, 명주, 보자기에 싸서 9말, 10말 들이 큰 술단지에 무의 황주를 채웁니다. 4. 3의 약재를 넣어 봄에는 10일, 여름에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4일간 담굽니다. 생명주 보자기 술단지가 필요합니다. 연수함 춘주 음식방문 저자미상이고요. 고종말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추와 밤 각 열량, 곶감 한접, 연밥, 잣, 맛뿌리 각 다섯 냥, 호두 세 냥, 말린 생강 들어 냥, 살구시 두 냥을 함께 짓고 생굴을 갚아여 탄할 만하게 환을 만든다. 하루에 두세 알 환씩 먹으면 늙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아니하며 백발이 검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대추와 밤, 각 열량, 곶감 한 접, 연밥, 잣, 맛뿌리 각각 다섯 냥, 호두 세 냥, 말린 생강 두 냥, 살구시 두 냥을 함께 찢는다. 생굴을 합하여 탄할 만하게 환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